3만대 없어요. 아, 그래요? 진영이에요. 아! 오늘은 그냥 온 게 아니고 왔어요. 찍어볼까? 아,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3만대 없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철롱 오늘 일상의 진원입니다. 오랜만에 총신대학교에 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온 게 아니고 강사로 왔어요. 1학년 친구들이 필수로 듣는 교양 과목이 있는데 기독교 인성과 섬김의 리더라고 기섭리라고 불리는 과목인데 오늘 1학년 친구들에게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목요일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강사로 이렇게 빨리 오게 될지 몰랐는데 너무 떨리고 설레는데요. 오늘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겨주세요. 유튜브 한번 아, 네, 인사 한번 하세요. 구독자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후배입니다. 네. 아, 이 친구가 끼가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끼 한번 보여주세요. 갑자기 이러니까 어렵습니다. 컷! 저희 학교도 축제여가지고 마침 기간이 겹쳐서 많은 분들이 돌아다니시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사실 여기 다 둘러봐가지고. 아, 그랬어요? 파이디온 홍보 한번 해드리자. 또 파이디온 출신이니까. 여러분, 제가 파이디온 제적을 당했어요. 6번 못 나가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막하기에 다시 명예 회복시켜주셨어. 졸업선물 받았어. 파이디온 없는데? 아, 사진이. 아,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파이디온 회장님 여기 있다. 파이디온 홍보 한번 하시죠. 동아리 회원들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시작. 온 세상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싶은 모든 분들은 파이디온에 오셔서 파이디온의 캠프, 선교,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집필 사역들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들을 경험해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귀한 자리이고 귀한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 함께하셔서 사랑이 넘치는 파이디온에 함께하시길 축복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역시 회장은 다르네. 파이디온의 부흥을 위해 파이팅! 저는 제가 그 진영이에요. 아! 반가워. 이 친구가 되게 오랫동안 저 팔로우하고 구독해서 했던 친구인데 이번에 신입생으로 총신대학교 들어왔어. 원래 오늘 기성리를 째려다가 비밀. 선배님 오신다 그래서 놀러 가기란 걸 취소했어. 아, 총신 보고 계시죠? 네, 잘 불렀습니다. 우리 학교 축제 이름은 항상 종교개혁제잖아요. 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교수님 방은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 혹시 제가 오늘 유튜브 찍고 있는데 출연 괜찮으십니까? 오, 네. 아, 네. 아주 부담돼요. 이렇게 만나니 좀 신기하네요. 아, 그러게요. 아, 사실 저희 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떨리는데 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부 때부터 교수님 수업 너무 좋아해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네. 강의를 하는 그런 기분이어가지고. 최준 형은 기억나지? 우리 수업 때도 맨 앞에서 열심히 했고 질문도 많았고 네. 막 수업 외에 질문도 막 했었던 네, 맞아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뭐 앞으로 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SNS 사역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게 아니었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뭔가 길이 열리게 되고 좀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시간들이 찾아오면서 원래 이전까지는 정말 그 저희 아버지와 같이 담임 목회에 대한 꿈이 확고하게 있었는데 또 이런 사역들 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 사역에 관련하여서 또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최근 한 1-2년 동안 어느 길로 가야 할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하는 중에 다시 한번 좀 이 교회 사역에 대해서 좀 뜨거운 마음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전 3년 이제 들어오면서 아직 무언가를 결정하기에는 아직 여전히 나에게 배움의 길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조금 더 지금 맡겨진 학업이나 이런 것들 좀 충실히 해보면서 그걸 또 열어주시는 길 따라 좀 가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소명을 발견해야지. 소명. 왜냐면 나를 향하여 불러주신 분의 이유가 있는 거고 네. 그게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야 돼 사실. 그게 찾기는 어렵지만 또 갈망하면 찾아지거든. 우리 내려가야 돼. 아, 네. 떨린다. 아, 나 왜 긴장되냐? 원래 긴장 안 되는데 진짜로. 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좀 강의해 주실 겁니다. 첼롱!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요 현재 수원에 위치한 예안교회에서 교육부서를 담당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 최진원 전도사입니다. SNS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SNS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일까? 그래서 함께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영상이 엄청난 반응을 얻게 됐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안다면 그 영상을 통해 알게 되신 분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사한테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생각보다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갑자기 모든 게 변한 거예요. 정말 잔잔했던 저희 유튜브가 엄청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엄청난 뜨거운 관심을 얻게 된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뭐 두렵고 이런 거 없고요. 네, 너무 좋았어요. 자고로 유튜버라면 한 번쯤 나에게 떡상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야 왔다 드디어 왔다 나한테 떡상이 왔구나 이러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것도 기분이 좋았는데 더 좋았던 건 뭐였냐면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던 목적 너무나도 교회 이미지가 말이 아니게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한 번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렸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근데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분들이 쓴 댓글들이 막 진심 100%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교회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생각, 좋은 이미지,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제 채널의 대상은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난 사실 신학과 분들이 내 영상 보면 무서워요. 괜히 막 정지할까봐 무서워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분들이 내 영상 보고 거룩해져라, 더 믿음 생활 잘하게 되라 이런 목적으로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제 채널은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사람들 이 영상을 통해서 부담감 없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지금도 댓글 들어가 보면 대부분 좋게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100개의 칭찬보다 1개의 비난이 제 마음속에 더 꽂히고 그게 얽매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보여, 너는 세상을 사랑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니까 막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살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그 영상도 제작하고 하는 거였는데 막 이런 마음들이 매도가 되고 막 그런 비난들을 받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 마음이 무너졌던 건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어쩌면 내게 비난을 하는 저분들 또한 내 SNS 사역의 대상일 텐데 내가 저들에게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 테고 복음을 소개해야 될 텐데 저들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이 이단, 거짓 선지자 이런 모습이라면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좋은 것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픔들이 몰려오더라고요. SNS 사역이라는 것을 하면서 재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참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왜 계속해서 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작년 말이었어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막 이런 거 올리더라고. 링크 올려서 사람들이 나한테 편지를 남겨주는 거예요. 이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제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전도사님의 영상을 통해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사실 제가 교회에 상처를 받고 정말 오랜 시간 신앙적으로 방황하면서 교회를 떠났었는데 전도사님의 어떤 영상,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찾아왔고 다시 한번 제가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메시지들이 여러 개가 막 달려있는 거야.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뭐 예전처럼 매일같이 계속 많은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내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통해 주님께 돌아올 한 영혼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구나. 주님께 돌아올 그 한 영혼이 그곳에 있다면 나는 이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앞으로 언제까지 이러한 영상 제작하는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굶겨 죽이시지만 않는다면 그때까지 한번 해봐야겠다. 나의 삶을 돌보고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곳에 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올 한 영혼이 그곳에 있다면 그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영상이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이 사역을 해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이 사역을 해나가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 한 영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제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그때까지 제게 맡겨주신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가요 너무나도 악해요.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트위터, 페이스북 여러가지 플랫폼들, 그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이 SNS 시대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인플루언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전하고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SNS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두의 삶이 정말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제 시작했나요? 네. 아, 고생했습니다. 준비 오래오래 했는데 잘 무사히 끝냈네요. 정말 오랜 시간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섭님 강의하는 영상을 또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또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강의 실제적으로 처음이었는데 정말 너무 좋아하고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해주셨어요. 분위기가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더 풀어주시고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제가 고3 때부터 헌혜에서 보면서 입시도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뵈니까 1년은 아니지만 아직 감회가 새롭고 좀 신기하고 그렇네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 너무 잘 들었고 특히 SNS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저도 유아교육과로서 이제 미래의 유치원 교사 될 건데 이제 저도 전도사님처럼 컨텐츠가 너무 자극적인 게 많아서 어떻게 SNS와 그런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도사님 같은 분들 많이 응원하면서 영상 더 찾아보고 선풀도 많이 달아드리려고 노력할게요. 아멘. 믿음이 조금 지금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오늘 이렇게 전도사님 말씀 듣고 전도사님 영상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찾아보고 다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너무 재밌었고 제가 꼭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인데 그게 또 기섭님 강의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일단 강의 자체가 너무 유익했고 특히 간증해 주신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서 다시 한번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학번 교회음악과 원예림인데요. 오늘 최진은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기섭님 강의해 주셨는데 SNS에서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유익했던 시간이었고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는 전도사님이어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기섭님 너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친구들 오늘 기념이 안 좋았어요. 오늘 축제 부스 사업 도와준다고 네. 들었는데 다음부터는 기념 열심히 들으시고 네. 저희 진짜 열심히 오늘 오늘만 하루 빠진 거라 계속 나가다가 오늘 딱 하루 빠진 그게 하필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게도 알겠습니다.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